자, 봅시다. 과학 지문이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 문제부터 봐줘야 돼요. 사실 확인. 사실 확인. 그리고 3점 문제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읽으면서 풀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풀려요, 효율적으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 4개 다 맞고 하나만 틀린 거라는 거죠. 이쯤 했으면은 굳이 선지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1문단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1문단 보고 나서 다시 문제로 올 거예요. 1문단,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보면은 1문단 첫 문장에서 나온 합성과 분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합성 다음부터, 그리고 그러네요. 얘는 합성 전은 정의 부분이고, 합성이란 단어 이후에는 설명 부분이고, 분해는 분해 다음에 정의와 설명이 같이 나오고 있죠.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읽어줬으면은 이렇게 설명 정의,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과 정의는 딱이 지문에서 정해준 애죠. 딱이 지문에서 정해준 애죠. 그러니까 얘랑 같냐, 아니면 다르냐만 판별하면 되는 게 사실확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설명과 정의가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사실확인 문제에서 내기 좋아하겠지. 봅시다. 단백질 분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 사실 근데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볼 때, 단백질 분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나와요. 단백질 분해, 이 자체는 되게 뭐랄까, 넓은 범위에 있는 어떤 단백질 분해? 다른 단백질 분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단백질 분해, 체내 단백질, 당연히 몸 안에서 단백질 분해할 수밖에 없지. 몸 밖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분해해? 그래서 단백질 분해라는 단어 말 자체는 되게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애예요. 되게 넓은 범위에 있는 애야. 근데 좁은 범위에 있는 애, 선지를 볼 때는 항상 좁은 범위에 있는 애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 얘는 자주 나올 것 같아. 딱 봐도 뭔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느낌이 들거나 그러지 않나요? 느낌이? 얘, 적어도 단백질 분해라는 단어보다는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적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얘를 찾아주는 게더 편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단백질 분해 처음 나왔을 때 얘를 찾거나 아니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 축적되는 것을 막고 찾아주거나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1문단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만약 다른 곳에 있을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가급적 가장 안 나올 것 같은 애를 찾아주셔야 돼요. 얘는 맞고요. 여기서는 뭐 유비퀴틴, 프로테아솜 둘다 같은 데 쓰이겠죠? 이게 맞다면 둘 찾아주시면 됩니다. 프로테아솜 바로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의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분해한다. 맞네요. 자, 아미노산에서 분리되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아미노산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100%더 많이 나올 애죠. 아미노기를 찾으면 되겠죠? 아미노기 여기 있다.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아미노기가 요소로 합성되는 거죠?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 합성되는 게 아니죠. 아미노기가 합성되는 거죠. 여기까지 풀고 3번 찍었으면 그대로 다음 문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지 다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필수, 제한, 필수, 필수, 제한, 필수, 필수. 이런 식으로 필수 아미노산이랑 제한 아미노산을 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필수 아미노산, 제한 아미노산 일단 어디 나와 있는지부터 찾으면 됩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여기 있고요. 제한 아미노산은 이 다음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1번 풀면서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이전 부분은 읽어줘야겠죠. 아예 생까고 갈순 없는 거예요. 왜 얘네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됐는지는 요 직전까지 내용에서 힌트가 있을 테니까 얘네에 대한 이해, 얘네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만한 그런 애들이 있을 테니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네요.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또는 음식으로 얻거나 또는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얘네 이런 거는 잘 잡아주셔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아미노산 얻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한 겁니다. 만약에 이 열거한 애가 이 문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열거한 애가 지금 여기에서는 3개가 됐죠. 플러스 한개 더해가지고 방법이 4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정말 가능성 높게 출제되는 게 우리 문제를 보세요. 선지가 몇 개예요? 다섯 개 선지죠. 그리고 열거된 애는 몇 개예요? 이 열거된 애 네 개는 각각 선지로 쓰이면 전부 다 옳은 것이죠. 그러면 생뚱맞은 애 하나를 두고 이네 가지 열거된 애들을 네 가지 열거된 조건들을 준 다음에 다음 중 인간이 아미노산을 얻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를 내기 정말 쉽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은 아미노산을 얻는데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대요.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걔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쵸? 읽어주시면은 뭐 대충 이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설명이죠. 자, 제한 아미노산 봅시다. 제한 아미노산은, 그러니까 1번 선지, 필수 아미노산, 제한 아미노산 둘다 나왔으니까 둘다 봐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사실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푼 방법대로 풀어도 되는데, 그래도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가는 겁니다.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이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애들 필수 아미노산이 뭔데?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들. 걔네들 각각이 전부 다 필요한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각각의 필요한 양이 있어. 근데 내가 뭘 먹었어.
내가 뭘 먹었어요? 내가 뭘 먹었는데, 이 먹은 음식에 필수 아미노산 A, B, C. 나는 필수 아미노산이 3개야. A, B, C가 있는데, 이 음식에도 A, B, C가 있어. 근데, 나한테 필요한 양에 비해서 C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나한테 필요한 양에 비해서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어. 이 식품에. 걔가 바로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왜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제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어야만 한다? 이어야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경우도 제한 아미노산이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제한 아미노산 부분을 당연히 봐줘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정의 부분을 가장 먼저 봐줘야 됐죠. 정의 부분에서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죠. 제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문제 푸는 것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3점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까지 풀었고, 이거 네 번째 문제가 단어 문제라서 그냥 없애놨는데, 3점짜리 갑시다. 3점짜리 가상의 단백질 Q를 1몰 합성하는데 필수하면서, 우리 아직까지 읽은 걸로도 요 보기가 이해가 되죠? 그쵸? 더 읽을 필요 없죠? 가상의 단백질 Q를 1몰 합성하는데 필수 아미노산 A, B, C가 각각 2, 3, 1이 필요하대요.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려고 할때 가나다에서 A, B, C의 공급량을 달리하고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최대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실험을 하였다. 단백질 Q를 1 합성하는 때 이만큼 필요한데 2 합성하는 데 드는 조건이죠. 그럼 1일 때를 옆에 써볼까요? 4, 6, 2. 그러니까 2몰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아이고, 씨, 다 지워버렸다. 아, 옌병. 아, 씨. 어쨌든, 아, 씨. 다시 해봅시다. 여기 지금 다 풀었으니까, 아, 다행이네. 이거 해봅시다. 그러니까 Q를 2몰 합성할 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A, B, C는 각각 4몰, 6몰, 2몰인 거예요. 그쵸? 그쵸? 얘 같죠? A는 똑같죠? B는 뭐예요? B는 A가 넘치고, C가 넘치고, 아, 나. 가는 똑같고, 나는 A 넘치고 C 넘치고 B 부족하죠.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한 아미노산은 뭐예요? B가 제한 아미노산이죠. 요 정도 생각을 스스로 해줄 줄 알아야 돼요. A는 4, B는 3, C는 3. 여기에서도 A는 필요량 그대로 충족, C는 충족하고 오바. 그쵸? 그다음에 B는 모자라요. 여기서도 B가 제한입니다.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안 된다면은 뭘, 이뭘 나온 이곳을 읽어주면 되는 거죠. 가상의 피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 필수 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몰과 1몰. 아, 왜 이게 3점이냐면 여기에서는 단백질 두 개만 줬는데, 필수 아미노산 두 개만 줬는데 여기선 세개 줘가지고 생각하라니까 3점짜리네.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A랑 B는 각각 몇이 들어요?
3몰이랑 2몰이 필요하죠. P를 P라는 단백질을 1몰 합성할 때 A가 2몰, B가 1몰 필요하니까, 그쵸? 그런데 A와 B가 각각 2랑 이만큼 공급되었다면은 필요량에 비해서 공급된 양이 적잖아요. B는 충족을 했지만은 A는 적기 때문에 A가 어떻게 된다고요? A가 부족하기 때문에 2몰을 합성할 수 없고 1몰만 합성되기 때문에 합성할 수 있는 양이 최대 2인데 1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A라는 애는 그 최대량을 1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이 제한시키는 제한 아미노산 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주고 나서 여길 보았으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이 많겠군. 왜냐하면 얘는 2몰 전부 합성을 했고 얘는 둘 다 제한돼가지고 1몰씩밖에 합성이 안 됐죠. 필수 아미노산 총량이 많겠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총량은 뭐야? 1몰을 합성할 때 1, 2, 3, 4, 5, 6몰이잖아요. 그쵸? 1몰을 합성할 때 6몰이 필요하니까 얘는 12몰 전부 다 쓴 거고 나랑 다는 6몰씩만 쓴 거죠. 그래서 3번 봅시다. 나에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똑같겠죠. 여기서 답 찍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4번, 5번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 강의에서는 사실 문제 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보는 눈 넓혀주기 위해 설명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가급적 모든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드릴 텐데 제가 따로 아까 말한 것들 있죠? 막 열거 3개가 조건 3개가 열거됐다거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여기까지 안 되고 그 뭐냐 뭐 사실확인 문제 과학 지문에서 사실확인 문제 풀 때 일단 사실확인 문제 딱 보고 나서 1문단에서 보고 1문단의 정의나 설명 이런 게 나오면은 사실확인 문제 가가지고 체크해보고 그런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할게요.